캠핑이나 밖에서 고기를 먹을 때 불을 붙이는 장비인 토치, 토치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불을 붙일 수 있죠. 쉬운 조작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된 토치, 이 토치는 어떤 구조이며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보죠. 토치가 작동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스의 양을 조절해주는 가스 조절부, 그리고 가스가 주입되고 이동하는 가스관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전 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불이 붙는지 가스통을 연결해보죠. 가스통을 연결하면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바뀌죠. 그리고 가스 조절 부분으로 가스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이 상태가 되면 가스가 외부로 나오게 되며 불을 붙일 준비가 끝이 난 것이죠. 이제는 압전소자라는 부분을 눌러주면 되는데, 압전소자는 손으로 누른 압력에 의해 물질의 구조가 바뀌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전기가 발생되며 순간적인 전류와 전압에 의해 온도가 상승되며 가스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토치의 작동 과정과 숨어있는 원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